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던 우리 시장이 약세로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 없이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작년에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높여놨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몸소 느끼셨겠지만 올해 투자 환경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어떤 시장의 그루를 모실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시장에 날고기는 펀드 매니저들도 그리고 동료 애널리스트들도 헷갈릴 때 지금 시장이 어디 와 있는지 모를 때 이분에게 여쭤보면 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경수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좀 과분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네.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벌써 전문님 알게 된 게 15년이 됐잖아요. 네. 15년입니다. 네, 15년이네요. 대리이셨던 네. 예. 시절에. 과장입니다. 네, 중요한 변곡점에서 이제 전문님께서 메시지를 날리면 아, 지금 사도 된다. 혹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늘 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보고서에 한 번도 모호한 표현이 없었어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 관망하자. 뭐 이런 톤의 얘기 있잖아요. 네, 제가 잠깐 예. 그 운영도 좀 했었는데 예.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략 보고서를 볼 때 관망하자, 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떤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곡점마다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만 완전히 오른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내렸을 때 완전히 그 리스크를 모두 다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후배 전략가들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 여러 의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본인이 다 맞춰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그 무게감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감을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다 시장을 짊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은 그 자기가 공감하는 논리에 받아들여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높여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점쟁이처럼 시장을 맞추는 그 부담감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에서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방향성과 전략, 예, 그걸 그냥 해왔던 거죠. 작년 코스피가 1500선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소신 있게 강력 매수를 외치셨습니다. 변곡점에서 정말 소신 있게 물러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3100선에서 우리 시장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도 될 때입니까? 네, 일단 뭐 그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고 네. 그걸 잘 전달하는 앵커가 대한민국 최고가 박세암 앵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직접적으로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셨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명료하게 예, 아직도 뭐 주식을 해야 하는 시기다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뭐 그 오른다 내린다를 정확하게 다 맞춰서 예, 20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방향성보다는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전략가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계속 접근을 하려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계속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주식은 한 번 사서 절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률이 난다. 예,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이다라는 의견들도 많지만 사실 그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가계 자금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좀 매우 어렵거든요. 물론 주식을 하는 그 투자 자금이 전부 다 각자의 여유 자금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계속 주식은 명목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지만 작년에 2030 세대들이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왔듯이 네. 주식 인구의 연령대를 어떻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그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의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유 자금이 아니면 이걸 어디서 돈을 빌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빌려온 대가에 대한 이자와 같은 그 조달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그 주식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주식을 하고 있으면 뭐 다른 부동산이나 그쵸. 어떤 투자 자산에 할 수 있는 그 기회비용. 해서 예 그렇죠 예 기회 비용을 놓치게 되는 거고 그 주식을 늘 하는 사람은 펀드 매니저예요 약관의 주식 비중을 90% 이상 들고 있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받은 돈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식을 늘 들고 가면서 해야 되는 고민이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늘 들고 가야 되는 강박관념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예, 그 주식을 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해봤을 때 명확하게 예, 주식을 계속해야 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신저가 있던 시절에는 이런 변곡점에서 전문께서 늘 메시지를 날려주셨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살 때일지 팔아야 될지 고민할 때 딱 아주 명료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또 그런 수단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여러 지금 가지 바이콜을 규정이 있죠. 예. 바이콜 사인을 주신 것으로 네. 해석을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바이콜 사인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근거는 뭐예요? 네, 일단 그 매일 주가를 보면 그 투자 심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예, 굉장히 변동성이 높게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네.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일매일 보지 말고 약간 그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작년에 코스피가 30% 넘게 올랐습니다. 예,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 이런 그 급등 뒤에는 당연히 조정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조정을 볼 때 그 조정의 성격이 과열이 돼서 조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너무 적정 가치보다 많이 올라서 과다 수준 오버밸류에서 조정을 거쳐야 되는지 한 성격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난 한 달 반 정도 보면 약간 시장을 좀 약세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예, 그 말은 안 맞는 거죠. 예, 과열은 열이 과한 거니까 열을 식히면 되는 거는 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식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 수준에 맞춰오도록 시간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기관 조정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 오버밸류라고 하는 적정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필요한 것은 가격이 내려가야 적정 가치 수준에 맞추겠죠. 그러면 이제 과대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된다면 이제 가격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분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조차도 좀 혼선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많이 안 빠졌어요. 변동성이 높아서 굉장히 혼란스럽긴 했지만 미국은 또 다시 사상 최고치 수준에 와 있고요. 우리 증시도 뭐 고점 대비 한 3% 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급등에 익숙해 있었죠. 예,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분들은 매일매일 주식이 오를 것만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그 체감에 비해서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거치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은 변곡점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려면 어떤 게 이제 처음이 돼야 되냐면 시장이 언제부터 올라오고 있는가. 예, 그러면 그 오르는 동안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은 그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변수가 나왔을 때 그동안 올랐던 그 이유까지 훼손할 정도로 강력한 변수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서 판단을 이제 하고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올해 시장에 계셨잖아요. 네. 예, 이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네. 언제부터 시장이 오른 것 같습니까? 아, 퀴즈입니까? 그거부터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네. 그 뒤에 이제 순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아쉬웠던 때가 있어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1000포인트 깨졌을 때. 네, 네. 와, 이때 정말 전 재산을 들여서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했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그랬더니 10년 내내 저는 모든 기회를 잃었습니다. 10년의 강세장이었다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매우 정확하죠. 예, 역시 아, 맞췄습니까? 예, 뭐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인데 그 네. 미국이 주도해서 금융위기 2009년 이후부터 거의 한 10년 이상 예,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 10년 동안에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작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마치 시장이 한 1년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1년 안에 이유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경기 회복이 될 것 같으니까 먼저 그걸 반영해서 시장이 올랐고 그걸 다 반영했으니까 이제 더 못 오르겠다라든가 작년에 이제부터 나온 핵심 그 변수들이 이제 코로나19니까 아, 백신의 집단 면역이 언제 되고 서비스업이 다시 살아날 거 이런 거에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1년짜리 이유를 보니까 계속 시장이 이제 헷갈리는 거고 경기 지표에 대해서 해석을 막 열심히 하게 되고 백신이 몇 퍼센트가 맞았는지를 보게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오른 이유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새로 나온 변수들이 그걸 훼손할 정도로 강력한 건지 이걸 이제 보자는 건데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 늘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예, 그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차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1900년 이후에 우리가 겪은 그 강세장 주식을 해야 할 때에는 총 세 번이었죠 이번 포함해서 예, 보시면. 90년 중후반 때부터 예, 2000년까지 오른 이 너무나 유명한 TMT 버블, IT 버블 예, 장이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높은 게 이제 중국 증시인데 2000년 중반에서 미국 금융위기 전까지 예, 나타났던 이른바 중국장 예, 예,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융위기를 고통을 겪고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예, 계속 매일 예, 사상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는 미국 증시 주도의 세 번째 이름 모를 강세장 네. 예, 이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오르는지. 예. 그러면 앞에 강세장들하고 지금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식해야 할 그 강세장의 공통점 뭘까? 보시면 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생활이 바뀌는 이유들이 발생한 구간들이에요. 예. 이걸 꼭 반드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준비한 내용도 많지만 그걸 못하더라도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까지 우리의 생활을 가장 혁신적으로 바꾼 게 뭡니까? 예. 컴퓨터요? 그렇죠. 아. 예. 예. 정답률 100%네. 예. PC예요. 네. 예. 예. 퍼스널 컴퓨터가 대중화됐죠. 물론 그 전에 나왔지만 개발은 예. 그게 대중화되던 시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꿨죠. 지금 생각해봤을 때 PC가 없다면 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을 바꾸는 기업들 주도로 강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장인데 그러니까 2001년에 WTO에 중국이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 이제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전 세계에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주변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깔리는 거예요. 예, 뭐 태국을 여행 가든 미국을 여행 가든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어느 지역이나 다 있죠. 지금은 그걸 없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세상의 변화가 나타날 때 강세장이 나오고 우린 그때 주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하냐 너무 답이 명확하죠. 그렇게 바꾸어주는 주식들, 예, 기업들, 산업들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사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강세장이 나오는데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어떤 이게 그 시클리컬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이제 그 순환적 강세 네. 그거는 평균적으로 1년밖에 못 올라요. 예, 1년 주기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1년 단위의 시장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또 빠진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 뽑는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생활의 변화를 바꿀 때의 혁신 중에 어떤 연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높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가장 먼저가 1900년 초반의 운송혁명. 예, 도로와 운하가 깔려서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만 사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예, 여러 가지 도시들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죠. 그 도로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도시가 발전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혁신이 나왔고요. 자동차 혁명이죠. 그리고 PC가 나왔을 때는 이게 인터넷 선으로 연결됐죠.
예, 그래서 어떤 글로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졌던 시기인데 네. 예, 그때도 엄청난 강세장이 나왔던 건데 지금은 도로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선이 없이 모든 그 사물기기 PC뿐만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들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그런 연결들이 됐을 때 그 연결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PC가 연결돼서 인터넷을 할 때도 우리가 각자의 PC에서 쓰는 어떤 것을 뽑아낼 그런 어떤 가치를 채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라든가 이 빅데이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사물기기가 연결되고 그 사물기기들이 생성해내는 엄청난 그 무형의 가치들을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IT 버블이나 중국장보다는 더 파괴적인 어떤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있음을 예,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길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안 올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예, 주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올 수 있는지 안 올 수 있는지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예, 그림이 아직 안 넘어갔는데 우리가 오고 있는 그 예, 왔네요. 네. 어떤 기술의 발전들이 어떤 그 중요한 그 캐즘이라고 하는 변곡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기술이 대중화되는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보통 그 침투율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대중화된 그 율 대중에 예. 침투되는 비율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한 16% 정도가 이제 전후가 네. 그 캐즘의 어떤 그 분기점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전기차만 보면 올해 이제 많이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린다고 쳐도 아마 추정컨대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에서 한 많이 가면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캐즘을 넘기 전 한참 전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이죠. 뭐냐면 저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굉장히 가팔라져요. 네. 그 대중화가 되면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아이폰을 그 스마트를 보시면은. 그 굉장히 얼리 어댑터 정도만 네. 구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 들고 예, 다니는 것처럼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는데 가장 앞서 있는 전기차를 보더라도 우리가 나는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지 않아. 예, 그러면 대중화가 안 될 거야. 그러면 주식을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로봇이 결국은 우리 서비스업을 대체할 수밖에 없고에 동의를 하시면 예, 지금 주식을 포기하기에는 예, 굉장히 그 캐즘을 넘기 직전에 예,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주식을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네. 저 그림을 앞두고 그런 시대가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예, 그냥 주식을 계속 하시면 되고 어떤 주식을 해야 되느냐 예,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세상을 바꾸는 예, 산업. 그러니까 성장 주냐 가치 주냐는 1년짜리의 어떤 게임을 계속 보는 거고 주식을 없다. 90% 이상 들고 가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어떤 업종의 비중 확대를 하고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분들이 생각할 고민인 거지. 예. 주식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그 아주 크리티컬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성장주의든 가치주의든 예, 저렇게 시대를 바꾸는 것에 서 있는 기업이나 산업을 하는 것이 예, 예,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전무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전기차, 그다음에 네. 초연결 사회의 그런 종목군들. 이미 작년에 기업의 혁신, 시장의 혁신, 뭐 세상을 바꾸는 기업, 그것이 우리나라가 주도할 네, 것이다 네. 이러면서 네. 많이 올랐어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네. 그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소위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제 그게 PER, PBR 이런 밸류에이션으로 되고. 또는 어떤 더 크게 이제 경제 규모를 봤을 때 GDP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예, 시가총액 비율하는 뭐 버핏 지수 이런 것들로 너무 과하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미 다 반영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이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체감하는데 정말 그냥 주가가 가격이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은 뭐냐면. 그런 시대가 아직 안 왔는데 예. 주가가 다 반영했을 리도 없고 아직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주도주뿐만 아니라
연결의 개념은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계속 파생시키면서 융복합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새로운 어떤 그 히어로 기업들이 계속 나와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올릴 거고 그 다 반영된 거 아니냐는 이제 공급 과잉이 나오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대중화가 되고 그게 돈이 되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예, 그때는 이제 주가가 이미 예, 하향 쪽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뭐 쉽게 하기 위해서 네. PC를 보면 이제 IBM이나 델이 만들 때는 굉장히 몇백만 원 수준의 PC여서 PC가 있는 집에 구경 가서 같이 이제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우리나라의 삼보 컴퓨터나 예, 용산에서 조립만 해도 예, 20, 30만 원이면 PC를 쓸 수 있을 때는 많은 PC 업체들이 사라지게 되죠. 예, 공급 과잉이고 내가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좀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팔아야 이제 재고를 떨어야지 되기 때문에 기업의 마진은 꺾이게 되고 예, 서로가 이제 경쟁에 들어가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이미 다 반영한 거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으로 아까 뭐 버핏 지수, PER, PBR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들이 생성해내는 그 무형의 가치들을 현재의 회계 기준이 정확하게 계산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의 무형 자산을 보면 그냥 영업권 정도만 들어가 있지 테슬라나 페이스북이나 이 넷플릭스가 그 시청자가 뭘 보고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광고를 해주는 어떤 생산성의 혁명. 아마존이 소매상과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무인점포로 바로 배달을 하면서 그 줄여주는 생산성의 가치.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그 무료로 가입시켜줬지만 그 유저들이 계속 어떤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그 데이터를 뽑아내면서 적절하게 광고를 해주는 그 무형의 가치. 기술, 데이터의 그 가치들이 전혀 회계 기준에서 뽑아내지 못하고 대차대조표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이 빠진 그 과소 계상된 그 자산의 가치로 위에 분자만 이제 주가를 가지고 계속 높다 낮다 분모 자체의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높다 낮다를 따지기가 어렵고 버핏 지수 마찬가지로 GDP의 계산 항목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페이스북에 무료로 가입해서 그 나누는 어떤 그 소비 행태와 그 기업들이 받은 이익이 어떤 부가가치에도 측정되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 GDP를 가지고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다 반영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굉장히 다 반영됐고 비싸다라고 하는 그 지표 자체가 우리가 바뀌는 세상의 어떤 그 데이터 가치나 무형의 가치를 계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비싸다고 얘기하는 건 어렵다. 과거에 이제 IT 기술이나 중국장 때는 명확하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다 포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수익 자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비용을 대응시키기도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본시장이 더 현명하게 반영해 나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지표로 예, 뽑아낼 건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이전에 어떤 레거시한 네. 지표로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더욱 네. 자유롭게 네. 센터장님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고견을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워낙 방송 출연을 안 하시니까 이 귀한 시간에 박사님 것 때문에 나왔죠. 아이디어를 잘 다 뽑아내야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예민한 이슈라서 종목명은 거론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속에서 나왔듯이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 혹은 테슬라, 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네.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 작년에는 이른바 PBR이 아니라 PDR이라고 해서 네. 드림을 네. 예, 그래서 그 드림을 가치에 포함을 해서 그 주가가 오른다. 라고 하면서 이미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동료 증권사가 얘기한 네.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평가하기는 좀 네.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현재의 어떤 기준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대체할 만한 지표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에르스트의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하우스의 동료 에르스트라고 한 3년째 난상 토론도 하고 매번 회의도 한 10번 정도 했는데 PER이나 PBR처럼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싼 거 나오면 사시면 돼요라고 하는 지표를 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 약점과 단점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표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PDR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농담을 했던 얘기의 어떤 지표들을 그냥 공식적으로 네.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분모가 시장 점유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자체가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과연 페이스북은 어떤 업종의 시장의 점유율을 들고 있는가? 점유율은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그 주가를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주가를. 예. 예. 그 테슬라가 이제 160배인데요, PER이. 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벌어들 이익 대비 주가를 이제 나누는 거, 주가에다가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이 160년 동안 벌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말이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160년 뒤에 테슬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비싸다. 예, 비싼 건 맞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럼 언제부터 비쌌느냐 이런 거죠. 예, 언제부터 비쌌을까요? 10배가 비쌌을까요? 50배가 비쌌을까요? 100배가 비쌌을까요? 지금의 160배가 비쌌을까요? 예,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는 거죠? 적정 주가라는 논의 자체가 비쌌던 무의미하네요. 거죠. 네. 50배도 비쌌는데 네. 그럼 50배에서 160배 될 동안 3배 오를 동안에 그 투자의 기회비용 손실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예, 그 논리에서. 그분을 믿고 비싸다고 해서 테슬라를 사지 않았는데 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해놓고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예, 정확하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가 그 테슬라가 자동차만 파는 회사면 PR로 따지는 게 맞아요. 몇 대 팔렸고 얼마 남고 지금 벌어들인 이익에서 너무 비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굴려서 그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가치를 얻고 싶은 것이죠. 예, 그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데이터의 가치로 어떤 비즈니스와 어떤 이익을 벌어들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단순히 자동차 몇 대를 판 이익으로 나눈 예, 그 밸류에이션 지표로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시장의 판 자체를 다른 판에서 읽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고 살아 그런 예. 얘기가 아니라 네. 예를 든 것이고요. 저는 이 기술 이번에 이끄는 기술 혁신이 팡에서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새로운 그 많은 기업들이 계속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장의 대표 펀드 매니저께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예. 금리에 대한 네네. 센터장님의 생각이 네. 궁금하다. 긍정적인 시장관을 가지신 분들은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내성을 길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네. 센터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기도 네네. 하네요. 네네. 네. 일단 그 금리는 중요해요. 금리와 유동성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10년 동안 올랐을 때 그 오르는 기간 동안에 어떤 공통적인 이유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예. 오른 이유에도 그 안에서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은 있습니다. 예. 그 10년 이상의 공통점에 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와 유동성에 대한 얘기는 중요해요. 예. 이게 급격하게 바뀌면 아까 기술 혁신을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중요한데 준비된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예, 저건데요. 금리를 두 가지로 나눠보죠. 일단은 그 지금 오르고 있는 시장금리, 시중금리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형성돼서 자연스럽게 가격 결정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연준이 결정하는 정책금리, 예, 기준금리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금리부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금리는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또 세 번째 기준인데 다 맞추면 100점입니다. 반비례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아닙니까? 보시죠. 네. 예. 주가 금리는 아니요.
그 전에 그림 그냥 그저 보시면 되는데. 이 방금 전 네. 차트. 그림이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예, 동그라미 친 부분 빼고는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빠지고 금리도 빠지고 이렇게 되죠. 예. 왜냐하면 둘 다 경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예, 금리가 오르면 예,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진다고 주가가 오르잖아요. 주가도 같이 오르고 예, 긴 그림에서 봤을 그렇죠. 때. 예. 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도 오르잖아요. 상승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와 금리는 같이 비례합니다. 예. 방향성이 아래든 위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동그라미 친 변곡점들이에요. 예, 저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예. 경기가 아직 완전히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금리가 오르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이네요, 지금. 예. 지금 오른쪽 아마 동그라미 어디 있을 겁니다. 주가는 네. 이미 올랐고요. 예, 경기는 이제 오르려고 하는데 금리부터 반응하니까 이제 불안한 건데 사실 시장 금리는 방향성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오른 거니까. 근데 왜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난리를 쳤느냐. 속도가 너무 빨랐죠. 예. 방향성,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가 계속 빠져요. 금리가 빠져요. 좋아할까요? 더 두렵습니다, 그건. 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해석하고. 주식을 어떻게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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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가 오르는 방향은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미국 10년 금리 수준은 2%였습니다. 예,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방향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0.5가 비정상이었던 거죠. 0%까지 빠진 게. 그래서 방향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야 이렇게 갑자기 경기가 좋아질 수 있어? 금리가 오를 정도로? 네. 이렇게 오를 정도로? 그게 잘못된 너무 거죠. 너무 빨리 오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생겼고 사실 주식시장보다는 더 큰 멘붕이 온 데가 채권시장이죠. 예, 그럼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니까 예, 다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너보다 내가 먼저 팔아야 돼. 예, 그런 심리가 작용하듯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그렇죠, 느끼죠. 네. 예, 그래서 금리가 또 더 오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미국 채권시장의 수급의 꼬임이 좀 있었다. 네. 예, 그리고 그 시기에 엄청난 규모의 재정정책 패키지가 나오면서 채권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또 금리도 올랐고 그런 어떤 특수사항이 조금 영향을 더 많이 미쳐서 금리 상승폭이 좀 가팔랐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연내에 미국 10년 금리는 한 2%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지금 1.67에서 이 속도로 바로 달려가지고 2% 갈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올해. 네. 예, 그래서 속도는 이제 조절 국면에 이미 들어갔다. 예, 그러면 시장 금리는 이제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정책 금리. 이것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이 낙관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좀 조심스러워요. 예, 지난 3월 FOMC 나왔을 때 고바 연준이 2024년 전까지는 금리 인상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다 좋아했는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실업률이나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치들이 조금씩 더 좋게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금은 우리 2024년보다는 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예고하는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빠르면 테이퍼링에 들어갈 수도 있다. 테이퍼링은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푸는 양을 조금씩 줄이는 거지 풀지 않는 게 아니라 푸는데 그 예. 양을 조금 줄이는 거니까 네. 그렇게 뭐 긴축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완화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저희가 봤을 때는 2024년 3년 정도 되면 PCE가 2.1% 핵심 PCE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2%에. 그래서 2023년 말 정도면 금리 인상도 시작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2024년 전까지는 안 해요. 보다는 조금 예, 땡겨질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2013년처럼 테이퍼링 얘기만 나와도 긴축 발작 하는 거 아니야? 네. 텐트럼이 나왔었는데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2013년은 경기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었어요. 유럽 재정 이후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될 수라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하는구나라고 시장도 수긍해 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버냉키, 옐런, 파월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들은 과거의 그리스폰과는 달리 어떤 금융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면서 어떤 그 긴축으로 전환할 스탠스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만약 금융시장이 어느 일정 부분 초기에 충격을 좀 받겠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또 굉장히 그 시장을 어루만져주는 멘트를 할 수 있는 스탠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테이퍼링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시장이 또 한 번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그때는 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네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질문이 몇 가지 더 남아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네. 월간 이경수 가시죠? 네? 다음 달 첫째 주 월요일 콜 가시죠? 약속한 겁니다. 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간 이경수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